자, 장부는 일단 얘를 중점으로 이 부전이 얘를 부위계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장부를 안쓸 때는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되고 장부를 사용할 때는 조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조이지는 않고요. 얘를 이렇게 조여주면 음이 높아져요. 땡땡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높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굳이 안 조이셔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왼쪽에 있어요. 내 왼쪽에 오게 두셔야 돼요. 예. 얘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 부전이 내 왼쪽에 오게끔 놓으셔야 돼요. 내 왼쪽에 오게끔 놓으시고, 자, 장부를 왼쪽으로 썩 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쪽 면이 내 가슴 중앙에. 내 가슴 중앙에. 그러니까 내 코하고 이쪽 면하고 일직선이 되게 놓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중요한데. 자, 다리를. 왼쪽 다리를 장부 요줄 있잖아요. 줄 안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꺼내서, 예, 그러니까 여기 발바닥이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 장부가 고정이 되겠죠.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한 옷 입고 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청바지는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차라리 여기는 몸빼바지가, 예, 편한 옷잘 늘어나고 편한 옷안 조이는 거 입고 오세요. 자, 이게, 그리고 장부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불편하시죠? 내가 팔을 이렇게, 왼쪽 팔을 올려놨을 때, 이 정중앙에 이렇게 딱 놨을 때 그냥 편안하게 쭉 뻗을 정도가 나랑 가장 알맞은 거리예요. 그리고 장구를 이렇게 삐딱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몸하고 장구 약간 평행이 되게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왼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오른손 잡이시죠? 네. 왼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쪽은 많이 가도 편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많이 밀어 놓는 게 장구치기 훨씬 쉬워요. 예. 이해하셨죠? 네. 이게 이제 치다 보면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발로 꼭안 잡아주면.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불편해 보이지? 자, 그다음. 자, 이제 얘가 궁글체예요. 그냥 줄여서 우리가 궁채라고 해요. 궁채. 얘를 왼손에 잡는 거예요. 자, 왼손에 이렇게 펴시고, 왼손을 펴시고, 딱 봐도 어디가 손잡이에요? 예, 까만 부분이 손잡이죠. 얘를 이렇게 딱 여기다 놔보세요. 그리고 엄지검지로 이렇게 살짝 감싸시고, 애기 손가락을 밑으로. 네. 그리고 살포시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자, 명심하셔야 되는 건, 엄지검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얘는 떨어져도 돼요. 얘는 별로 안 써요. 근데 엄지검지가 떨어지고, 이게 장구를 치다 보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장구 치면서 삿대질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치시면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은 손으로 쳐야 되는 팔로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빠른 장단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거 전체를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엄지검지가 채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손아귀에 채가 딱 끼어져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끝에 딱 잡아주셔야 돼요. 끝에. 최대한 끝부분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열채는 보면 얘 이름이 열채예요. 열채. 열채는 보면 이건 딱 봐도 대나무로 만들어졌죠. 자, 대나무 껍질 부분이 있고 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속살 부분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휘어 있죠. 이게 흉계 정상이에요. 얘왜 휘어 있죠? 이렇게 자꾸 휘시면 대나무는 거꾸로 뒤집어 이렇게 꺾으면 다 부러져요. 이렇게는 안 부러지지만 이렇게 뒤집으면 다 부러져요. 대나무는 휘어야지 소리가 나요. 휜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휜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엄지손가락 쪽으로. 저를 보셔요. 아니, 이게 열채가 어디가, 예, 손잡이가 어느 방향인지는 아시겠죠? 넓은 쪽. 예, 자, 엄지를 이렇게 딱 대시고 엄지, 검지, 중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뒤에를 꽉안 잡으셔도 돼요. 그냥 안, 자, 엄지검지로 이렇게 딱 누르시는 거예요. 엄지가 요 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세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자, 흔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여유가 있어야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네, 여유만 두시면 돼요. 너무 꼭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펴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지검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손이든 엄지검지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쇠 치는 건안 힘들어하세요. 근데 왼손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상하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예. 네. 일상생활에 상하 운동을 왼손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지금부터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근데 팔이 아픈 이유는 힘이 들어가서 아픈 거예요. 근육을 안 쓰던 걸 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힘이 들어가서 아픈 거예요. 자, 힘을 완전히 빼시고 왼손. 자, 엄지검지만 잡으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걸쳐 손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대주는 거예요. 자, 그냥 살짝 툭.